여러분, 오늘은 지식 산책 시간에 통합적 인간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조금 한 논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이올라 대학의 존 잉그램 교수님의 논문인데요. 바이올라 대학은 로즈미드 대학원이라고 기독교 심리학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 학교에서 재직하셨던 존 잉그램 교수님의 Contemporary Issues and Christian Model of Integra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잉그램 교수님의 근황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 정보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맥마스터의 해리스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해리스 교수님이 로즈미드 대학원에 계셨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잉그램 교수님의 근황은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잉그램 교수님은 20세기 마지막이었던 이제 1995년에 이 논문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995년을 모더니즘의 마지막이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심리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잉그램 교수님은 우리가 기독교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모더니즘의 장점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점을 이렇게 함께 살릴 수 있는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존적인 인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보편적인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이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모더니즘 시대의 인간 이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왓슨이라든지 스키너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이제 이런 이해를 했던 학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특히 스키너가 그랬는데 인간은 보상에 의해서 발달하는 존재다라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행동이 반복이 되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잘못된 결과를 내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식으로 보상에 의해서 발달해가는 인간, 그러니까 보상에 의해서 발달해가는 존재다라고 이해했던 것이 모더니즘적인 이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키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해했던 방식이고요. 이제 잉그램 교수님은 이런 방식이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이런 이해가 과연 제대로 된 이해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과학적인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이 함께 인정되는 이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성이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객관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즘 방식의 인간 이해에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닐스 보어가 제시했던 상보성의 원리를 이제 잉그램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제 빛이 파동인가 아니면 입자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과연 파동인가 아니면 입자인가라는 건데 빛을 가만 관찰해 보니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한 빛이라는 한 개체 속에서 이게 파동이든지 아니면 입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근데 닐스 보어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모순적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닐스 보어는 20세기 초반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닐스 보어의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발달돼서 양자 역학으로 발달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닐스 보어의 이런 상보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모순적인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상보성의 원리를 이제 라이클락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심리학으로 가지고 와서 인간 이해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동시에 다양한 요소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과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는 정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이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측면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라이슬락 교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라이츠락은 인간을 네 개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바라보거든요. 물리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라이츠락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라이츠락 교수님은 닐스 보어가 이야기했던 상보성의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잉그램 교수님은 라이츠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잉그램 교수님은 이 라이츠락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의 측면을 더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 생물학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해서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아주 서로 아주 활발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측면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이죠.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층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그냥 다양한 측면으로 3차원적인 측면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요소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발달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적인 의미까지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이해가 통전적인 이해가 잉그램 교수님이 생각했던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요소로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는 과학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어떤 정신적인 요소로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 라는 게 이제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잉그램 교수님이 이 논문에서 비판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이제 과학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신적인, 영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요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인간의 이상 행동들을 유전적인 요소들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생물학적인 어떤 작동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인간이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가진 것이 인간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잉그램 교수님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과학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이해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그램 교수님이 과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잉그램 교수님이 생각했던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본주의적인 성경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하고 다른 측면에서의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에 알코올 중독되는 건 죄다 라고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라고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또 생물학적인 배경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인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이죠. 잉그램 교수님은 과학자들이 영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요소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주셨던 다양한 지식들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인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인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되게 편향되게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임을 망각하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잉그램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생각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고 인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이해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잉그램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통전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잉그램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의미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바라봐요. 근데 이제 동시에 저는 좀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우선이고 이제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일반 은총적인 지식들을 더하는 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 또는 자기 자신의 편견에 갇혀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